진짜 만들기 귀찮고 힘든 요리인데 막상 만들면 너무 맛있어서 후회하지는 않을 거야. 김밥 팥밥 시작! 먼저 김밥을 만들어줄 거야. 김밥 만드는 건 왜 레시피 설명 안 하시나요? 오늘은 김밥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이제 전동 믹서기에 동태살, 오징어, 새우, 튀김가루, 계란, 맛소금, 설탕, 후추를 넣고 다져서 어묵반죽을 만들어줘. 그리고 어묵반죽에 다진 당근. 당근 싫은데. 나도 싫은데 색감 때문에 넣는 거란다. 다진 부추, 다진 청양고추, 다진 쪽파를 넣고 섞어줄 거야. 님들아, 이거 진짜 맛있는 야채아빠 레시피니까 메모해두세요. 우리 구독자들은 어차피 안 따라한단다. 앗. 마지막으로 만들어둔 김밥에 어묵반죽을 감싸준 다음 노릇노릇하게 튀겨주면 김밥 팥밥 끝. 맛있는 거를 맛있는 걸로 감싸서 튀겼는데 어떻게 맛없을 수 있겠냐고.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라면에 남은 김밥김 넣고 끓여서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단다. 님들아, 김라면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은근히 맛있답니다. 뚝딱.